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유작 앨범에 담긴 노래 세 곡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삭제됐습니다. 이 노래들은 마이클 잭슨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불렀던 의심을 받는 곡들입니다. 이번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중단된 노래는 Breaking News와 Monster 그리고 Keep Your Head Up입니다. 이 노래들은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다음 해인 2010년 발매된 유작 앨범 마이클에 수록된 10곡 중 일부인데요. 발매 당시에도 그의 유족과 팬들은 목소리가 비슷한 다른 사람이 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음반을 제작한 소니 뮤직은 이를 부인해왔는데요. 최근 소니 뮤직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노래와 관련된 잡음을 없애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모창 논란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단지 지금이 논란을 잠재울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.